사이코패스.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범인들 중에는 사이코패스가 많다고 하죠. 그 법안에 여러분들은 찬성을 할 것입니까? 반대를 할 것입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30년간 범죄하고만 씨름해온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 표창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사이코패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여러분 사이코패스가 뭔지 알아요? 네. 네. 우선 영상부터 볼까요? 네. 네. 그들은 선천적으로 감정의 기능을 갖지 못하고 태어났어요. 사이코패스. 그들은 대단히 특이한 존재로 알려져 있죠. 전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고도 죄책감이나 미안한 감정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적이에요.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데 대단히 능하기도 하고요. 아주 충동적이고 위험한 행동도 마구 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사이코패스, 이들은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대단히 커다란 인류의 고민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연쇄살인사건 또는 아주 끔찍한 사건들의 범인들 중에는 사이코패스가 많다고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2035년 미래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쯤 의학의 발달로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 태아가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국회에서 법안이 올라옵니다. 사이코패스 방지법. 그런 검사를 모든 아기를 임신한 엄마들에게 실시를 해서 뱃속의 아기가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를 검사하고 만약에 사이코패스라고 판단된다면 낙태라든지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안에 여러분들은 찬성을 할 것입니까? 반대를 할 것입니까? 한번 투표를 해볼까요? 사이코패스 방지법에 찬성한다. 초록색이 앞으로 나오도록 들어주세요. 반대한다. 그러면 주황색이 앞으로 나오도록 들어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이야, 주황색이 훨씬 많네요. 초록색이 넷, 다섯. 대단히 놀라운 결과인데요. 사이코패스 방지법이 생기면 사이코패스를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찬성이 많을 줄 알았는데 반대하는 주황색이 많습니다. 자, 이번엔 조금 상황을 바꿔서 다시 한번 투표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만약에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했고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사를 해봤더니 우리 아기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사이코패스라고 진단이 내려진다면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아기가 태어나지도 못하게 된다면 어떨까? 그때 여러분들의 투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다시 하나, 둘, 셋. 100% 주황색입니다. 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죠?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럼 이번에는 그 아기가 건강한 아기고 태어나서 자라게 될 건데 어떤 예측에 보니까 나중에 사이코패스 범죄자에게 피해를 당할 확률이 높다고 해요. 내 아기는 사이코패스가 아닌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국회에서 사이코패스 방지법이 올라왔어요. 이게 통과가 되면 미연에 우리 아기를 나중에 공교하고 해칠 수도 있는 다른 집에 사이코패스 아기가 안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 둘, 셋! 팽팽하네요. 네, 초록색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죠?
우리가 법이란 걸 만들 때 늘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뭘까요? 나와 관계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법을 만든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국회의원?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존 롤스라는 학자는 정의라는 것은 무지의 장막 뒤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법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모르는 상태가 되어야만 정의롭게 투표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 위에 있는 사진은 일반인의 사진입니다. 아래에 있는 사진은 사이코패스의 사진이에요. 사이코패스는 주로 감정을 느낀다든지 또는 도덕적인 판단을 한다든지 이러한 영역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게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사이코패스들의 뇌에는 신경망들을 연결시켜주는 갈고리 구조가 많이 파괴되어 있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 주변에서 누군가 아파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뇌에 신경, 시신경이 보게 되죠. 그리고 과거에 공부했던 내용, 학습했던 내용, 우리 윤리 도덕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들어오게 되죠. 이게 잘 연결이 되면, 아, 저 사람이 아프구나, 고통스럽겠구나,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뇌에서 연결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그런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어요. 눈으로는 남이 아픈 걸 봐요. 그런데 다른 생각으로는, 아, 이게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행동도 저 사람을 좀 더 아프게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 사이코패스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존재 같죠? 사이코패스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죠? 그런데 미국의 신경학과 교수로 있는 제임스 팔론이라는 이분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뇌를 들여다보게 됐어요.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의 뇌가 어때요? 사이코패스의 뇌였던 거예요. 오, 깜짝 소름이 돋고 오싹해진 거죠.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제임스 팔론 교수의 조상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중에서 범죄자, 정신병자가 대단히 많이 있었다는 것이 발견된 겁니다. 유전적으로. 그런데 자기는 어때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범죄 한 번도 안 저질렀거든요. 다른 사람을 해치지도 않았거든요. 아, 사이코패스라는 존재는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란 것은 대단히 자기중심적이고 한 가지에 집중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건 맞다. 그런데 만약에 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누구인지 알고 그 특성에 맞춰서 잘 보살펴주고 사랑과 관심을 주고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면 자기처럼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사이코패스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 연구에 따르면 1%라고 합니다.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은 사이코패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와 다른 소수의 사람들, 그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들 잘 이해하고 그들의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적절한 도움과 지원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더불어 살 수 있지 않을까? 사이코패스를 통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죠. 사이코패스에 대한 이해 조금은 넓어졌나요? 네. 네. 한번 여러분도 사이코패스를 포함해서 우리와 다른 또는 우리 곁에 있는 많은 문제의 소지들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